콩고 쪽의 불안한 정세로 거꾸로 콩고 난민들이 루안다 쪽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이르, 지금의 콩고 지역으로 넘어갔던 난민들도 당시 자이르 정세가 불안해지자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입니다. 우리는 국경 도시인 북합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권력을 잡은 카빌라의 무장 세력은 다수 종족인 후투족 난민들을 학대하고 학살하기에 이릅니다. 난민들을 보호하겠다던 자이르 정부도 약속과는 달리 자이르 정부군까지 만행을 저지르자 사면 초과에 몰린 난민들은 다시 국경을 넘게 되지요. 국경 도시 북하부, 이 도시에서 전쟁의 그림자를 찾아보긴 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화려하게 치장을 한 여인들이 시선을 끌어당깁니다. 전쟁은 두 가지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부유층과 기득권 세력들, 그들은 내전의 그늘에서도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부냐킬리로 가는 도중 우리는 숲속 이곳저곳에서 모습을 드러내는 난민들의 물결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방인의 등장에 경계의 시선을 보내는 모습에서 그들이 겪었던 공포의 세월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들어가자 숲을 사이에 난민촌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삶과 죽음을 넘나들며 기나긴 여로를 뚫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 우리는 그곳에서 기구한 한 가족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엄마지 진간이 취진. 얘들아 몸 들었어. 나 남매. 남매잡이. Yeah, she's saying that is 2 months working. 예원디 꿈에 나바바나 반죽하러 왔다. She's with her 3 children. 그래 나바는 무리하고 아니. 그래서 과바라보나. 어머니보다도 늙어 보이는 딸입니다. Ibihe bibazo mwahuye nabyo muri iki gihe mumaze mugenda n'amaguru watubwira bimwe mu bibazo mwahuye nabyo mu nzira mwahuye n'ibibazo by'inzara no kurwara dore gihe ni ukugenda bamfashe narwaye cyane mu nzira no gusonza. 그들은 말하는 것은 물론 더 이상 서 있기조차 힘들어 했습니다. 맨발은 이미 부어 있었고 상처가 짓물러 살이 썩어 들어가는 고통을 참으며 두 달 동안 강을 건너고 숲을 헤쳐온 귀한 길입니다. 애꿎은 전쟁은 이들 가족에게서 두 남편만을 앗아간 것은 아닙니다. 굶주림과 질병은 그들에게서 인간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 조건마저도 앗아갔습니다. 이들의 고향은 루완다의 키욘자 마을입니다. 우리네 시골처럼 밭을 일고 농사를 지으며 토담집에서 살았습니다. 풍요롭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많이 부족할 것도 없는 소박한 삶을 살았던 그곳. 이들 작은 마을에서도 군인들의 기습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에버린 가족도 이웃집 여인이 군인들에게 변을 당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서둘러 고향을 떠났다고 합니다. 그래도 하늘이 새뼘인 첩첩삼중이라도 고향이면 좋다 했던가요? 벌써 두 달 동안 밤낮 없이 고향 하늘만 바라보며 걸어온 귀한 길입니다. 그들은 이제 말조차 잃었습니다. 올해 10살의 펠리스에게도 고향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합니다. 소를 끌고 뒷산에 올라가 풀을 마음껏 먹이고 나면 달려오던 마을 뒤 공터. 그의 꿈은 펠레처럼 축구선수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한숨 돌리고 나면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다시 짐을 꾸립니다.
거의 매일 굶다시피